합니다. 그래페 비네스였나? 이렇게 포장도 이쁘게 오는 거 좋아해요. 좀 멀리 가지 보면 몰랐는데 빠박이네. 그리고 장식품 머리 달리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리부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나 봐요. 너무 귀엽다. 위치 조정 가능한데? 참 풀미붓고 원가에 너무 잘 못 사서 원래 풀미에 구매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인형들은 다 비싸게 주고 팔고 이래서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비싸게 주고 산 인형들인데 내 돈 다 날아간 거지 뭐. 이번 달 다음 달에 많이 모아야지. 일단은 인형 자체가 좀 가격이 나가 세요. 그래도 이렇게 이뻐. 조명 산 거 받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촬영용 조명이 따로 있는데 밝기 좀 낮춰볼까요? 이렇게 밝게 낮출 수 있고 또 높일 수 있고 조명을 바꿀 수 있어. 귀엽다.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제 소미녀 하나 가려놓고 뽑아볼까요? 얘는 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똑같이 빠박이. 그리고 달비 머리 장식. 얘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하나씩 해볼게요. 얘 꼬리인 것 같아. 꼬리도 해줄게요. 꼬리 장식. 자석이라서 붙네요. 그리고 뭐 머리부터 해줘야지. 똑같이 얘를 붙여서 맞나? 이쪽으로 이렇게 맞나? 가발이 달려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안쪽인 것 같으니까 일단 씌워볼까요? 이렇게. 이름도 너무 귀여워. 그래페랑 비니스라니 반대편인가 보다. 잘못한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이쪽으로 이렇게 씌워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앞에나 뒤에나 똑같구나. 머리대로 가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쭉. 와 귀여워. 달비가 너무 예쁘다. 이 곱슬머리가 너무 예뻐. 꼬리도 달아주고 착착. 너무 귀엽다. 옷도 주문 미리 해놨는데 옷하고 인형값하고 하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굴 마사지, 자가져라 경락 마사지. 옷도 비싼데 인형이 더 비싸. 근데 옷도 만만치 않게 비싼 거 샀어. 이게 다이소에서 산 머리핀 오늘인데 싸구려라서 여기다 달아주기 좀 미안한데 한번 달아줄까? 제가 짝짝이로 일부러 샀는데 색깔 좀 달라지라고 애견용으로. 인형한테 달아주면 이쁜데나 모르겠네요. 됐다. 하나 더 똑딱이로 달아줄게요. 됐다. 그리고 꼬리까지 하면 얘 따로 이렇게 엉덩이 하트가 다 보여.
없는 게 있나 봐요. 완성. 너무 귀엽다. 진짜로. 너무 이쁘장한데? 옷까지 입혀서 완벽하겠는데? 그러면, 소민형 두 채, 오늘 꺼내봤고, 얘는 ASMR 때 쓴다고. 배에 반창고 하트 다친 것처럼 돼 있고, 달비는 얘가 고정된 줄 알았는데, 여기만 와이어가 좀 들어가 있고, 얘는 말랑, 얘는 두꺼워요. 모양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그래페랑 비네스 완성입니다. 아이, 맨날 이래. 짜잔. 썸네일도 찍어줘야지. 딱요 각도가 좋네. 얘도 좀 꾸며줄까요? 목걸이가 있을 텐데, 요 보석함이 보이게 파란색 목걸이 같은 모양 뽑아서 얘한테 해줄까요? 아니야, 너무 기네.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 이렇게 너무 길어. 목이 너무 기나 슬픈 아이. 이렇게까지 해서 좋을 텐데. 뒤로 묶어서 이런 만큼 고정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힙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리고 벗겨온 옷 한번 입혀볼까요? 어울리나? 얘는 어울릴지 모르겠네. 안 어울릴 것 같고. 얘는 은근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머리 장식. 얘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 이런. 생각보다 안 어울려. 귀엽나? 아니, 잘 모르겠어. 안 할래. 오늘은 소민형 두 개를 리뷰를 좀 해봤고요. 나머지 옷도 챙기고 옷통에 넣어놓고 이번에는 다음은 이제 오비츠 옷 입히는 걸로. 안녕? 나 깜빡하고 스티커를 안 붙여줬어. 소민형 스티커. 소민형 전용은 아닌데 예전에 갖고 온 스티커에서 붙여주려고요. 이렇게 머리핀. 화면이 안 잡히네. 얘한테 한번. 소민형의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너무 안 맞나? 안 어울리나? 좀 붙여줘. 소민이 형 특징. 스티커 잘안 붙어. 근데도 붙임. 왜? 귀여워서. 머리 보석보석을 층층이 박아서 이쁘게 꾸며줄게, 너를. 아, 옆에 스티커 없어. 붙이는 것보다 안 붙이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거 말고 딴 걸로 해볼게요. 굳이 얘를 안 붙여도 될것 같아.
쇼미녀 전용 두꺼운 거 머리핀 귀여워 여기다가 근데 잘 붙나 이게? 다른 거에 잘 안 붙던데 빨강 접착력이 그래도 있기는 있네요 아예 없진 않고 이렇게 붙이고 나름 귀엽다 이 여기 수민이 전용은 따로 있구나 이유가 있었어 왜 붙이는지 알 것 같다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너무 투머치한가? 너무 과한가? 딱 이만큼만? 너무 과해. 이만큼만. 귀엽다. 그리고 아니 꼬리 자꾸 떨어져. 여기가 자석 맞지? 꼬리 자꾸 떨어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얘는 노란색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빨강으로 붙여줍시다 빨강 너무 잘 어울려 다음에 초록 귀여워 역시 괜히 붙이는 게 아니야 스티커로 그리고 얘는 알록달록 핀까지 이렇게 귀여워 머리핀 또 없나? 얘 머리핀 다 썼나 보다 장식 하나 붙여줄까요? 아까 뺐던 왕관? 잘 어울리려나? 아니 안 어울려 반짝거리는 건 별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귀엽네 틱 역시 노이 전용이 아니라서 별론가 봐요 하나짜리 해볼까요? 초록은 또 있으니까 분홍으로 분홍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꽃무늬 해볼까요 또? 여기다가 해줘요 짠 여기다 귀여운 아이들 완성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춘전 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귀엽네 그냥 근데 그럼 스티커 접착력 떨어져도 얘네가 못생겨보여서 안 돼 그러니까 인형이 망가져서 안 돼 진짜 안녕 빠이빠이